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꾸준히 오를 수 없죠. 그리고 꾸준하게 하락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꾸준히 오지 않네요.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부동산 시장, 전혀 살아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파트 거래도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나마 정부 자금으로 간신히 숨통만 틔워서 살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 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용자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 아파트 시장이 잠겨버리고 아파트 시장이 잠겨버리니 상가, 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 시장도 모두 잠겼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의 상황은 위의 모든 것들 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죠.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이 현재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한 일부 지식산업센터 정도만 지금 오피스랑 상가들이 거래가 되고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수도권 지역에 2020년 상반기 2,199건 이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2021년 상반기 3,470건까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지난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반기별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1,0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반기 2,611건 대비 무려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거래가 계속 반토막 난 것이죠. 수도권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다름 아닌 서울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상반기 1,085건을 기록한 서울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169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엄청난 비율로 감소한 것이죠. 지식산업센터는 그동안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담보대출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도 70%에서 80%까지 가능해 투자처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는 규제도 심했고 대출도 40%, 50%로 확 줄어서 구매가 어려웠죠. 그래서 대신 잘 팔리던 지산은, 그러나 2022년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올해 들어 주택시장 거래량이 상반기에는 증가하고 가격도 일부 인기 지역에서 회복되고 있었지만 지식산업은 상대적으로 반등조차 없었습니다. 거기에 2023년 하반기에는 아파트마저 지금 무너지고 있죠. 이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가 2023년 하반기에 살아날 수 있을까요? 결국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매력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 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았던 지식산업센터가 시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2020년, 2021년 부동산 호황기에 워낙 비싸게 판매를 한 것이 크죠. 서울도 아니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생각보다 좋은 위치도 아니지만 앞으로 지하철이나 교통이 좋아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인프라가 좋아진다고 하면서 비싸게 판매를 한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인프라는 좋지 않고 지하철도 들어오지 않고 인프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빈 지식산업센터만 공실로 나와 있죠. 그러니 비싼 지식산업센터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3억, 4억의 지산을 구매했다가 1년 넘게 세입자를 못 받고 이자만 월 6%씩 해서 200만 원씩 은행에 주고 관리비만 수십만 원씩 건물관리사무소에 내고 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지금 수백, 수천 명이 전국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함과 동시에 공급과잉의 공실마저 늘어나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량 부진과 별개로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전용 면적당 매매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전이죠. 잘 팔리지도 않고 월세도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 인천 지역 지식산업센터는 2022년 하반기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 지식산업센터의 거래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는 사람들, 즉 소비자가 떠나는데 물건을 파는 공급자들이 가격을 올리는 이상한 상황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물건에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싸게 팔아야 팔릴 텐데 팔 생각이 없는지 물건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상황입니다.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판매를 하나? 잘 보면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입지 등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좋은 건물, 좋은 지식산업센터 위주로 거래되면서 거래된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 거래가 된 것들만 가격에 반영이 되다 보니 마치 가격이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싸고 저렴한 물건들은 지방이나 수도권 좋지 않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서울 중심가 즉 성수동, 문정동 쪽 지식산업센터들은 거래가 일어나니 이들이 거래가 되면서 이들 가격이 실거래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마치 거래가 한두 건씩 일어난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같습니다. 한두 건씩 비싼 가격에 일어나서 마치 전체 호가가 엄청 올라간 것처럼 뉴스나 방송에 나왔죠. 거래는 1년에 한 건, 두 건인데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입니다. 지방의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지금 계속 우하향하고 있거나 횡보 중이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일부 거래되면서 마치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 지금 지식산업센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들은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임대로 내놓아도 공실인 상태입니다. 거래가 안 되니 시가를 잘 모르죠. 아파트와 달리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는 말 그대로 부르는 것이 값이니까요. 서울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거래가 잘 이루어지면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가격도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 실거래 가격과 호가가 일정하죠. 하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은 그렇지 않죠. 4억 하던 지식산업센터가 자고 일어나면 3억, 2억에도 나올 수 있고 경매로 2억에 팔리면서 주변 지식산업센터 가격도 동반하락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죠. 2020년, 2021년 부동산의 산이 너무나도 높았던 것이 2022년, 2023년 깊은 골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서울 이외의 지식산업센터는 지하철도 연결이 잘 안 되었고 교통도 불편하여 일하려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고 임대로 들어오려도 하지 않으니 투자 메리트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외면당한 지식산업센터의 거래량은 뚝 떨어진 것이죠. 엄청나게 교통을 좋게 만들지 않는 한 입점하는 벤처기업이나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테고 그렇다면 그 밑에서 장사하는 상가들은 더욱더 공실이 늘어날 것입니다. 팔아야 하는데 팔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오피스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도심의 공업지역을 개발해 개발 부가가치 상향이 가능한 투자 상품으로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결국 투자 상품이 되어버렸죠.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도심에서도 저렴하게 공장을 차리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투자의 장소로 삼으면서 가격이 점점 높아져만 가네요. 주택과 달리 보유수와 상관없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 규제를 받지 않고 전매 제한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만하겠죠.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했으며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양 승인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금리가 크게 오르고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거래가 크게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금 망하기 직전이죠.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